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윤호중 위원장을 노려보는 건가요? 노려봤다기보다는요, 이 눈맞춤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는데요. 오늘 민주당 회의 때 이 장면입니다. 윤호중 위원장님, 3월에 제게 공동 비대위원장 자리를 제안하시면서 사금법 통과시키자고 하셨습니다. 그거 하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같이 하자고 하셨으니 이제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차별금지법은 성별, 교육, 성적 지향 등 모든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법안인데요. 동성애 인정이라든지 학력 차별, 불인정 등으로 종교계와 교육계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 위원장은 검수완박처럼 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처리를 해달라는 건데 그 윤 위원장 답은 뭡니까? 윤 위원장도요, 지난달에는 법 제정을 공언한 바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가능성에는 한 발 물러섰습니다. 저는 아직 당론 확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평등법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동은 걸었다 이렇게 걸어야 한다는 것이 재정법인데 청문회도 공청회도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회기 쪼개기, 사보임, 위장 탈당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보다는 확실히 덜 급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달라진 말, 문 대통령이 어떤 발언에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에 관한 말인데요. 국민청원에 올라온 사면 반대 의견에 오늘 직접 답변을 남겼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찬성도 많다. 신중했던 이전과는 톤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전 대통령의 사면을 물으면요, 딱 이 정도 수준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의 마지막 답변으로 굳이 이 주제를 택한 것 자체가 예전보다 사면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하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 후보자들이 거론되면서 정치권도 시끌시끌합니다. 정경심 여사나 그리고 김경수 지사 굉장히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사면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정경심 전 교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름이 검색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댓글 공작의 주범이시기 때문에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다 논란의 인물들이라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볼까요? 이름만 바꾸면 저 오른쪽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고요. 왼쪽은 누굽니까? 잘 모르시겠다면 조금만 기다려주시죠.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비판했는데 그 한덕수라는 이름 대신에 들어가도 어색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입니다. 대형 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 후보자는 완벽한 실격입니다. 김영식 수석, 현재 청와대 민정수석인가 보죠? 맞습니다. 김영식 수석은요,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지낸 뒤에 대형 로펌에서 근무하다가 올해 1월에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복귀를 했는데 오늘 공개된 재산을 보면요, 로펌에서 근무한 그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재산이 약 1억 8천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윤호중 위원장 논리대로라면 김영식 수석도 실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름만 바꾸면 돌아오는 이 공격.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같은 의혹을 두고 여야에 따라 다른 잣대를 또 대서는 안 되겠죠. 일관된 잣대로 평가하고 검증해 주길 바랍니다. 요즘은요 과거 발언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어서 우기기도 쉽지 않아졌어요. 네, 열한야랑이었습니다.